조연기는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배우이자 방송인 출신이다. 본명은 킬러조. 1958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나버린 그는 정말 운이 좋게도 지금과 달리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활동했기에 끔찍한 사건을 저질렀음에도 비교적 최근까지 방송활동을 할 수 있었다. 수사반장에 출연했다. 1971년에 시작해 1989년에 종영한 레전드 드라마 수사반장. 극중 조연기는 범인 역할을 맡아 출연했는데 자신의 역할에 얼마나 몰입했던 건지 황당하게도 이 인간은 드라마 종영 이후 2년 뒤 진짜 범죄자가 돼버렸다. 1980년대 중후반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던 그는 미니시리즈 완장에 출연해 주인공을 맡아 완장에 집착하는 광기 어린 연기로 호평을 받았으며 이후 예능에 진출, 옆집 아저씨 같은 분위기에 뛰어난 입담과 순발력으로 제법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실제로 과거 예능 프로그램을 즐겨본 사람이라면 그의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스타 MC였던 이경규, 김영만과 궁합이 좋았기에 예능계에서 롱런할 수 있었는데 이 때문에 2007년 MBC 방송연예대상 쇼 버라이어티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할 수 있었다. 뺑소니를 저질렀다. 거기에 음주운전과 유기를 더한 최악의 뺑소니를 말이다. 1991년 당시 조연기는 국방부 홍보영화 출연차 강원도 정선에 있는 한 여관에 투숙했다고 한다. 다음날 일행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그는 일행들의 부축으로 겨우 여관으로 들어왔을 만큼 만취 상태였는데 술자리는 다음날에도 이어졌다. 전날과 같이 이번에도 만취한 조연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저질렀는데 바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다. 그렇게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그는 결국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말았는데 운전대를 잡은 것도 모자라 사람을 쳤으니 당연히 신고부터 해야 됐지만 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사망한 행인을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도로 옆에 숲속에 옮긴 뒤 도주하기 위해 다시 차량에 탑승했다가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차 안에서 잠이 들어버렸고 7시간 뒤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서 바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자다 깨서 음주 측정을 했는데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6%로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다고 하며 당시 꽤 인지도가 있던 연예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내고 이를 감추려고 한 게 드러났지만 그 시절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고 더군다나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 금세 잊혀졌다고 한다. 아, 참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조연기는 꼴랑 징역 5년을 선고받았는데 교도소 복역 중 김영삼 정부의 가석방 조치로 약 1년 정도만 복역하다가 출소했다고. 심지어 조연기는 출소하자마자 그해 4월 드라마에 출연하며 활동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렇게 꾸준히 방송활동을 통해 얼굴을 비추며 각종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친근한 이미지를 쌓아올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사회에 들어 인터넷이 대중화되자 그가 저지른 끔찍한 과거가 재조명받기 시작했는데 2000년대 중후반 인터넷에서 킬러조라는 밈이 만들어지며 순식간에 퍼져나간 것이다. 이로 인해 조연기에 대한 여론은 당연히 박살나버렸고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에는 많은 시청자들의 항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그렇게 그는 2017년에 출연한 황금알을 끝으로 섭외가 끊겼다고 한다. 자동차 광고에 출연했다.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양반이 자동차 광고를 찍을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다. 참고로 이 광고는 2003년에 나왔는데 2003년 말 조연기는 녹화장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술 냄새를 풍겼고 이 때문에 제작진과 마찰을 빚었다고 한다. 그런데 한 술 더 떠서 그는 다음날 녹화에 안 나가겠다 라고 말하며 녹화 및 생방송까지 펑크내며 잠적했다고. 2008년 조연기는 한 인터뷰를 통해 예능인 조연기가 아니라 연기자 조연기로 기억되고 싶다 라고 언급하며 본인이 연기자임을 강조했는데 드라마에 출연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드라마에서 맡을 수 있는 배역이 점차 줄어들고 아버지 역을 하기에는 애매한 나이다 라고 언급했는데 과연 그것 때문일까?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다. 과거 깐풍기와 탕수육을 파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적이 있다. 하지만 별로 안 궁금했다. 별명이 만갑형님이다. 몇 년 전 한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조연기는 출연진들과 담배 경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난 만갑은 피웠어 라고 언급해 그때부터 만갑형님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한다. 참고로 하루 한갑을 피우는 사람이 만갑을 채우기 위해서 27년 5개월 동안 피워야 된다. 유튜브 동네형 TV로 활동했었다. 방송 출연이 끊기자 조연기는 유튜버 활동을 시작하기에 이르렀는데 주 컨텐츠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추억팔이. 당연히 개설 초기부터 대중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유튜브 채널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막고자 댓글 기능은 막혀있었고 좋아요보다 싫어요가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한다. 결국 본인도 이를 알았는지 약 4개월의 활동을 끝으로 중단했다고. 이상이다.